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폐열 관련주라고 오늘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열폐열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네네.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요.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조금 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한 2019년, 2020년 전에도 좀 이슈는 있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겨울로 이제 아직 뭐 여름이긴 하지만 가을, 겨울, 곧 겨울이다 보니까 에너지 이제 각국들이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쵸. 좀 우려가 큰데 최근 글로벌 에너지 보안이 여러 나라들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요.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틀 전 정부에서는 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서 기업 등이 산업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효과성 검토 및 모델 구체화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과 비교하면 전기료가 싼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 에너지 활용도가 좀 낮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이 부분, 이제 열 에너지를 사용을 좀 확대해 보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정책 관련주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책에 힘입어서 이 폐열 관련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럼 이것과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두 가지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일단 연료 전지가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폐열 회수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료전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혹시 뭐 수소연료전지인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제 두산 퓨얼셀, 뭐 S퓨얼셀, 뭐 범한 퓨얼셀 등의 이제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그 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좀 약간 좀 숨 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폐열 회수 쪽 기업들을 보면 이쪽은 조금 이제 상승폭이 오늘은 좀 크네요. 네, 뭐 그런가요? 작은 기업들도 있지만 좀 윗골을 달기도 하지만 뭐 1승이 있고요. 또 원자력 관련주로도 이제 접히긴 하지만 BHI도 이쪽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또 S&T 에너지도 관련되는데 오늘 좀 이쪽 흐름들이 좀 상대적으로 연료전지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료전지 쪽에 관련된 이 한 섹터와 또 폐열 회수와 관련된 이 테마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이 구분을 해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이 폐열 회수 쪽으로 조금 더 그럼 집중을 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 이상엽 이사님이 꼽는 탑픽주, 최선호주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연료 전지 쪽에서 좀 이렇게 흐름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럴까요? 네네. 그러면은 연료 전지 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종목 있었죠. 그래서 우선 이제 두산 퓨얼셀을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좀 체크할게요. 네, 지금 1.5% 하락해서 38,150원인데 최근에 그 이제 인플레 감축법안 이슈로 해서 수소도 좀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38,150원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은 그 갈색선, 두꺼운 갈색선이 아래로 하향 중인데 네네. 거기를 돌파를 못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갈색선이 지금 네,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아,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200일선과 그 위에 있는 검정색 240일선을 돌파를 못 하구나.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또 시장에서의 모멘텀은 있고 또 최근에 뭐 수급도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돌파 시에 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그 상승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S퓨얼셀인데요. S퓨얼셀. 네, S퓨얼셀도 보면은 오늘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닌데 0.8% 하락합니다. 흐름이 좀 비슷하죠. 그렇네요. 네, 갈색, 검정색, 장기 평선들이 모두 우하향 중이고 네. 최근 보면은 어제 고점이 정확히 네, 240일선 터치하고 그렇네요. 내려왔고요. 또 이번 주도 월요일 날도 보면은 윗꼬리만 달렸고 그래서 아, 흐름이 비슷하구나. 네, 장기 평선 돌파가 중요하겠구나라는 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S&T 에너지인데 네. 오늘 11%대 흐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네, 윗골이
네, 달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만 지금 흐름 놓고 보면은 한 2만 2천 원 이상은 좀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한 그래서 좀 윗꼬리가 달리곤 있는데 말씀드린 전체 흐름에서는 이쪽 네, 열거래 플랫폼 쪽에 이제 묶이다 보니까요. 일단 뭐 한 뭐 종가상 향후에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만 원만 지킨다고 하면 또 흐름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네, 세 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좀 봤는데 S&T 에너지는 어쨌든 오늘 좀 추세가 시세가 좀 나와 분출을 하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희 비서님의 탑픽 오늘 채소노주가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두산 퓨얼셀이요?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가총액이 좀 큰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두산 퓨얼셀 하면은 일단 큰 흐름에서는 그래 수소랑 좀 관련이 있지. 그쵸. 이런 걸 이제 많은 분들 아실 거고요. 네네. 국내 발전형 연료전지 시장 1위 기업입니다. 실적도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은요 예상치에 이제 부합했다는 거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 수소법 개정안이 지난 6월에 공포됨에 따라서 그러면 자연히 이제 6개월 이후에 그냥 자동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월부터는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이게 시행이 되면 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12월 전에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또 시장에서도 좀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전에도 뭔가 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일정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안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관심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고 그럴까요? 하면 3만 8천 원 전후에서 뭐 분할 조정 시에 뭐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매도는 4만 3천 원, 손절가는 3만 6,200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을 최선호주로 꼽아 주셨는데요. 오늘 뭐 폐열 관련 종목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열거래 플랫폼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수소와도 또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을 38,500원 전후에서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상엽 이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